잘 낫지 않는 방광염에 항생제보다 좋은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예, 이번 시간 강의도 엘렌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디신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광염이 있을 때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 첫째, 방광염은 특별히 항생제 칸디다 질염이 요새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들 보면요 칸디다 질염 때문에 무진장 많이들 쏟아져 와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당장 못 나오면 내가 크랜베리 주스를 먼저 먹어라 라고 해서, 아유 원장님 저 2주 만에 지금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항생제를 써도 써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방광염은 흔히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오히려 자연요법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항생제가 오히려 요도나 질 그리고 대장의 좋은 균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오히려 대장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칸디다 질염이 재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광염이나 방광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 첫 번째가 비타민C입니다. 예, 요 보시면 비타민C는 박테리아를 직접 억제하고 또 요도와 방광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백혈구가 쑥쑥 올라가게 하니까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멀티비타민도 드시지만 비타민C를 따로따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방광염은, 예, 방광염을 예방하는데 비타민C, 여러분은 그래서 비타민C를 계속 드시는 게 암환자나 건강을 위해서, 신장의 결석, 담석도 잘 안 생기게 하지만 이 방광염에 이 안전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C고, 두 번째는 방광염에 가장 좋은 음식이 크랜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녁에 과일식을 크랜베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크랜베리하고 체리로, 예, 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랜베리는 특별히 나쁜 대장균이 방광이나 요도 점막에 붙지 않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캡슐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저기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을 하루에 1500cc 가량 마셔서 소변으로 이 방광이나 요도에 있는 박테리아를 빨리빨리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기본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하루에 1500cc 정도 드셔서 소변으로 박테리아와 세균이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방광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징크, 아연이 백혈구 기능을 쑥쑥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니까 박테리아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연, 멀티바이타민에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케르세틴도 이 양파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케르세틴은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박멸시킬 때 이 효소에 의해서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 케르세틴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합성을 방지해서 방광염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을 억제하는데 케르세틴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청소할 때 주 성분이 우바우루신이죠. 예, 그래서 방광염도 신장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장 청소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약초가 우바우루신이죠. 자, 이 우바우루신이 요도를 소독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장의 요관과 요로감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결석들을 녹여내는 일을 하는 게 우바우루신입니다. 그래서 나쁜 대장균을 억제하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사실 이제 크랜베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바우루신은 지켜죠, 지켜. 먹으면 바로 방광염 증세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우바우루신을 먹고 하면 이거 키드니 디톡스에 여기 우바우루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 청소부터 하시면서 허브처럼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단 임산부유나 아이에게 이제 그 젖을 먹이는 수유분은 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활용하셔도 이 방광염증을 빨리 제거할 수가 있는데, 만약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면 질 안에다가 이 골든실 루트를 넣으셔도 돼요. 골든실을 넣으셔도 이 항생, 항염, 항균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질환에 삽입하셔도 빨리 염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한 캡슐을 2주 동안 취침하기 전에 질환에 삽입하시거나 요걸 먹고 하시면 골든실 루트를 넣으셔도 예, 항생작용이 충분합니다. 항염, 항생. 캡슐을 넣기 싫은 사람은 캡슐을 열어서 가루를 질 세척 용기에 담아서 소량의 미지근한 물을 타서 질안에 짜서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물에 풀어서 거기에 좌욕을 하셔도 도움이 돼요. 골든실 한 두세 캡슐 정도 풀어서 좌욕을 하셔도 도움이 되고, 질에 삽입하셔도 되고,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캡슐로 삽입하셔도 방광염 증세가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질 안에 유익균이 많아져서 유해균이 이제 빨리 박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의 냄새가 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빨리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버버린이죠. 버버린. 버버린도 이제 감염에 오랫동안 이 버버린을 많이 활용해서 대장균이나 여러 질에 있는 부속기에 있는 칸디다에 있는 이런 박테리아를 파괴하는데 버버린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다 보니까 빨간 열매. 예, 빨간 열매. 버버린도 그렇고 또 뭐도요? 크랜베리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 신혼여행 갈 때 뭐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크랜베리 주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자 그런데 기타 그 밖에 방광염에 잘 걸리는 여성도 아까 보니까 신장염의 문제도 뭐였어요? 변비. 방광염도 문제가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 암의 문제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서 그 박테리아가 계속 예, 담석 석회화되면서 간의 담낭에 담석을 유발하고 신장의 결석을 유발하고 예, 그것이 온갖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석회화되면서 그것이 유방에 갇혀 있으면 유방암, 간에 붙어 있으면 간암, 방광에 붙어 있으면 방광염, 방광암. 그래서 방광염에 잘 걸리는 여성은 변비부터 치료하셔야 돼요. 변비부터.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대장에 나쁜 균이나 곰팡이가 많으면 변비가 되고 대장에 나쁜 균들에 의해서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는 것처럼 이 방광염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려면 뭐부터 고쳐야 된다? 변비부터 고쳐야 되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섬유질 1도 없는 음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처럼 섬유질 1도 없는 음식을 제한하시고 변비부터 고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예, 변비가 치료되면 방광염도, 신장염도, IP6가 암도 쑥쑥쑥쑥 물리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변비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는데 방광염은요, 사실 크랜베리 주스만 한 2주 정도, 첨가물 없는 크랜베리 주스만 한 2주 드셔도 거의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광염으로 전화하시는 분들 순수한 100% 내추럴 크랜베리 주스를 좀 드시라고 하면 거의 1, 2주 안에 해결이 돼요. 근데 자꾸 재발하면 이런 습관들을 다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부터 해결하셔야 되고. 예, 방광염은 주로 1, 2주 내에 치료가 되고 처음 소변 검사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면 치료 시작 1, 2주 후 증상이 없어졌어도 다시 한번 소변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예, 염증을 뿌리를 뽑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방광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해 보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아유, 어제하고 오늘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렸을까요? 제가 얌전한데.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글, 한 소절 소개를 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완전 다 소녀들 되셨어 갑자기. 꽃받침 하시고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소녀 됐어요, 나. 자,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가을에 편지를 좀 쓰시래요. 하늘을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을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장수산책로를 걷다 보면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낭 메고 다니세요. 도토리 주워 오시면 이제 하늘마을 이제 도토리 묵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뭐야? 환희의 기도를 닮았네. 도토리만 한 꿈 한 알, 밤 한 톨만한 기도 한 알. 가슴에 품고 길을 가면 황금빛 벼이삭은 바다로 출렁이고 단풍 숲은 불타며 온 천지에 일어서고 하늘에선 흰 구름이 큰 잔치를 준비하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살아있음의 축복.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대잖아요. 살아있음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건강하게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늘마을의 가장 아픈 손가락들, 우리 김강석 선생님과 한우순 사모님, 이제 타진을 끊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운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픈 손가락들과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오늘도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